화제 전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네, 민주당 쪽으로. 네. 그 어제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서울 광북을 그 최종 투표가 있었죠. 그 네. 결과 박용진 의원이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에 패배했습니다. 아. 그 뭐 예측하는 결과긴 했는데. 방송에 집중하세요. 네, 빨리. 갑자기 좀 이게 다른 거 하시는데. 아니, 그거 왜냐면 경선 결과. 아, 결과 내용을 보시려고. 예. 뭘 보려고 네. 해요. 아, 그거 어떻게 숫자를 타 외웁니까? 에이. 우리 장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를. 네. 박용진 의원에게 가해진 저러한 비민주적인 폭력적인 행위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용진 싫어. 박용진 너는 민주당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그냥 한순간도 같이 숨쉬기 싫어. 너 그냥 나가. 이거잖아요. 쫓아낸 겁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일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 룰도 바꿨잖아요. 또 뭐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 갑자기 왜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 수치를 유세하다 말고 읽어줘요.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아니, 공천 떨어졌잖아요. 낙천됐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 좀 위로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뭉개버려요? 그게 지도자 다워요? 그게 당대표 답냐고요? 말씀 좀 해보세요. 자, 그래요. 말씀 다 하신 거죠? 예. 이제 그 가산점, 감산점을 다 합했을 경우에는 네. 80대 20 이렇게 나왔어요. 80대 80은 조수진, 20은 이제 박용진이고요. 아. 이런 그 권리당원 투표만 보게 되면은 이제 30%가 이제 반영되는 박용진 46, 조수진 54. 전국 권리당원 투표로 가게 되면은 24대 76. 24대 76. 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그래서 전국 권리당원 70. 아, 시간 끌지 말고. 강북을 권리당원 30 치면은 아, 70대 30. 아, 네. 네. 아니,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죠. 그치? 자, 네 개 투표 결과 모두 다 박용진이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게 만들었잖아요. 네. 뭐 지게 만들고. 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당 지도부가 저 여러분 조수진 찍으세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실은 뭐. 아, 당원들이 그렇게 민주당 당원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제가 예,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 지금 뭐 박용진이 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집어 보면은 한 후보에게 세 번의 경선 기회를 줬습니다. 이거 아. 특혜 아닙니까? 아예 그냥 컷오프 시킬 수도 있었어요. 어? 원래 그런 수순을 밟는다는 얘기도 있었죠. 아니 그런데 아니 도리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정봉주 이제 아웃 시켰을 때 정봉주 박용진 모두 배제하고 전략 공천하자 이런 최고위원들의 아니 요청이 있었는데 세 번째 시도 전에는 대표가 그 사실은 박용진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선 기회를 부여하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박용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떨궈졌지만은 배제됐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 당원의 선택이 들어가게끔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 예. 아니 사실 뭐 그 박용진 씨가 뭐 계속 자기가 바보 노무현을 연상하게 만들려고 뭐 봉화 마을도 가서 무릎 꿇고 그랬는데 아 저는 이제 사전적 의미의 바보가 됐다. 박용진 씨가 사전적 의미의 뭐, 바보? 그러니까 뭐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반어법적인 바보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의 바보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당원 없는 민주주의를 하려다가 아. 이게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모두 다 당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뭐 누가 당 뭐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박용진이 이번에 한번 골탕 먹여봅시다 이렇게 선동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당원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그리고 우리 저 장성철 평론가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만 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은 그 주장의 논리를 따져보면은 당원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당원이 결정한 겁니다. 뭐 억지로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에요. 다 당원들이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게 박용진 씨가 진짜 억울하다라고 판단됐으면은 민주당 당원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뭐 구제를 65% 포인트 격차라고는 하지만은 어떻게든 박용진을 구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뭐 8대 2 수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26%의 당원들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200만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50만 이상이 가세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한마디로 박용진 후보 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어라고 판단을 왜요?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비명계라서 그렇게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럼요. 왜요? 왜? 그동안 이제 보수 언론에 나와가지고 당에 그 당원들의 뜻과 또 이 77.77%로 선출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오로지 자기 주장만 펼쳐왔던 표현의 사람이에요. 자유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 아니에요? 당연히 자유 누릴 수 있죠. 그러나 네. 그 자유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양문석 선배에 대해서는 이분의 아웃이에요. 양문석 선배에 대해서는 왜 책임지라고 안 해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양문석 선배입니까? 어떤 선배예요?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네. 우리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요. 거기 코모두스라는 황제가 막시무스랑 검투사 경기를 하면서 막시무스의 등을 찌릅니다. 칼로. 공정한 그게 검투사 경기예요. 이번에 자. 경선을 붙여줬다고 하지만 다리 한번 부러뜨리고 팔 한번 부러뜨리고 그다음에 손목도 부러뜨려가지고 경선에 참여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감점이잖아요. 감점. 모든 프로세스가 그 공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재명이 얘 하위 10% 넣어. 야 그리고 저 이번 경선에서 그 박용진 불이익 나게끔 개표 결과를 조작해 뭐 이런 것이 있었나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죠. 박용진이 하위 10% 가도록. 아니 하위 10% 안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런 좋은 정치를 했었으면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는요. 예. 이렇게 수능 시험 본 애한테 예. 너는 왜 만점 못 받았어라고 두드러 패는 거랑 만점이 거예요. 아니죠. 그 저기 너는 왜 낙제점 받았냐고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부 더 잘해가지고 그럼 낙제점 안 받아야지 하면서 목 조르는 거 아니에요. 목을 왜 조릅니까 사람을? 예. 지금 완전히 목을 땡가당 해버렸잖아요. 지금 예, 정치생명 뭐, 끊었잖아요. 그 당원에 반하는 좋아, 정치. 좋아, 이거 좋아. 당원이 없는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원을 가장한 폭력적인 행위가 이번에 박용진 의원에 행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일 없었습니까? 아니,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서. 경선 준비했던 사람들 아예 경선도 못하게 하고 지금은 민주당 얘기에 집중하십니까? 국민의힘 얘기 말고.